강렬하는 태양, 뜨거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데요. 꽉 막힌 도로와 많은 인파를 생각하면 휴가가 늘 즐거운 건 아니죠. 또 자신 없는 몸매 때문에 여름과 휴가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노출의 계절 여름은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한다고 해도 배와 허벅지 또 팔뚝처럼 군살 많은 부위는 좀처럼 효과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부위에 특히 살이 찌는 걸까요? 보통 그 팔하고 배 또는 허벅지 같은 것이 뭐 신체 구조상 그러니까 2개층으로 돼 있어서 저장성 지방이라서 우리가 뭐 칼로리가 많이 남으면 지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이 생기면 어느 곳인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름 탱크처럼 저장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나 허벅지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살이 많이 찌고 저장이 잘 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살을 빼는 데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에 돌입해도 실패감만 맛보기 십상이고 어렵게 어렵게 살을 빼도 원하는 부위의 살은 빠지지 않고 얼굴살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든 부위에 최신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 및 지방층을 음압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지방흡입술.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이라고 하면 고도비만 환자가 받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지방흡입은 고도비만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도비만 자체는 요즘에는 그 위를 축소하는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지방흡입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고도비만이 아닌 부분적 비만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지방흡입에 가장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미녀는 괴로워처럼 단기간에 뭐 50kg 또는 뭐 70kg 정도를 빼는 게 실질적으로 뭐 가능은 하긴 한데 그걸 빼내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의 장기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다 파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되는 양은 사실은 뭐 한 달에 약 한 2kg씩 그러니까 뭐 50kg를 빼려면 한 몇 년 걸리겠죠. 보통 2kg? 그렇다면 지방 흡입술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방 흡입은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저장성 지방이 있는 곳이라든지 국소적 지방이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전신적 지방을 빼는 데는 뭐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지방 흡입은 뭐 배, 허벅지, 팔뚝 이런 곳에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PAL이라고 해서 뭐 팔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긴 관을 그냥 꼽아서 빼낼 때 그 지방 세포가 잘 분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진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흔들면 포도송이가 떨어지듯이 진동을 이용하면 지방 세포들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방을 빼내는 방법이 PAL, 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진동식 지방 흡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방 흡입 시술 후에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술 후에 지방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 자체가 균일하게 빠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지방 세포는 균일하게 대체적으로 빠졌으나 피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수술이 다 끝나서 수술적 요법을 했는데 이제 울퉁불퉁한 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물리적 요법 중에 하나인 그 엔더몰로지, 그러니까 그 지방 세포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는 외부에 있는 그 음압 치료기가 있는데요. 그런 음압 보조 치료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균일적 울퉁불퉁한 표면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엔더몰로지는 진공 음압으로 피부를 당기고 풀어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고요. 뭉친 지방세포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축, 이완시켜서 지방연소를 돕고 피부를 탄력있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방흡입을 생각해보지만 망설이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혹시 모를 부작용과 또 위험하다는 걱정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통 지방 흡입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1970년대에 우리가 그 지방 흡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거의 1cm 정도, 직경이 1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방 흡입관을 이용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든지 지방 세포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면서 뭐 지방 전색증 그런 위험한 상황이 뭐 한 1000명에 1명 정도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뭐 3mm에서 5mm 정도로 가는 관을 사용하면서 또 초음파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면서 관이 가늘어지면서 지방 흡입의 어떤 그 지방 전색증의 빈도는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서 뭐 다른 수술만큼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지방 흡입술. 무엇보다 꾸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그 지방 흡입,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는 거에는 뭐 가장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를 또 하면서 또 운동요법을 해야만이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수적이고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요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운동을 같이 해서 우리가 그 근육량을 계속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 시술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시술한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는 부분 운동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함께한 체계적인 관리로 자신감 넘치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